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 DC에서 한국 정치 그리고 미국의 정치, 국제 정치를 날카롭게 분석해 줍니다. 오늘도 연결합니다. 박재영 박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박재영의 개념 TV에 우리 이봉규 TV에 나온 이슈 말고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예. 부탁드리고요. 자,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뭐, 역전을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지율로 봐서는 지금 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직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만, 가정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면, 부정선거 이슈가 터진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예, 일단 간단히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 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일단 이제 제일 근데 지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2016년 선거에 그 전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지금 양쪽이 모두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공화당 트럼프 입장에선 이번에도 전처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소위 샤이 보수, 샤이 트럼프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 어차피 여론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는 같은 일이 두번 연속으로 벌어지긴 어렵다. 그러니까,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바이든 지지자들이 진작부터 지금 사전투표 엄청나게 하고 많이 있다.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서로 팽팽히 맞서는데, 사실 어느 쪽에 말이 맞을지는 진짜 결과를 봐야지만 알수 제, 있는, 지금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박사님도 그러시겠지만 한국에서 주로 우파 시민들은 아무래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보수래서 이 정책이나 이념들이 이제 DNA가 우리 피가 땡기는 게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했던 게 연속 선상에서 바이든이 집권하는 것보다 뭐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고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무래도 뭐 같은 이념을 추구하고 이 정책 방향 같은 것도 공감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는데, 근데 사실 뭐이 박사님 전공 분야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관계란 게 그렇게 근데 딱 이분법적으로 이쪽이 좋고 이쪽이 나쁘다 이렇게 정확히 그렇지 나올 수는 않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그한 나라에서도 복잡한데 이게 두 나라 여러 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영향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만약 패한다고 해서 우파 입장에서, 한국 우파 입장에서 꼭 나쁠까? 오히려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게 상당히 좀 가정적이지만, 분명히 현실성이 상당히 있다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가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그것도 가능하면 좀 약간 근소한 차이로, 박빙의 차이로 진다면, 오히려 이 한국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아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한국에서 지금 부정선거 소송 대법원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그동안에 뭐별 공작들 다 폈을 거고, 한마디로 말같이 쉽지가 않겠죠.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진행될지. 예.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특히 이 러시아나 중국 등 외국 세력이 광범위한 개입을 해서 그걸로 인한 문제가 생길 거다. 이 문제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게 예, 외국에 의한 부정선거뿐 아니라 이미 자체적인 국내, 미국 국내 선거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이 부정선거 문제, 이미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미국 내부적인 국내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이 지금 앞장서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헤리티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퍼블릭 인터레스트 리걸 파운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이제 공익 법률 재단이죠. 여기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존 지난 선거 2016년과 18년 선거에서 지금 선거의 중요한 원칙들이
심각하게 훼손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례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선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유권자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유권자 등록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한 게 많고 그리고 또 유권자가 중복 등록된 경우도 많고 그렇죠. 투표권 네. 없는 사람이 등록되기도 하고 네. 제일 심각한 게 이미 사망한 세상에 없는 유권자들이 그 명의로 투표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유령표. 뭐 이런 사례들까지 네. 예, 예. 해서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어떤 무명의 작은 단체 한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데입니까? 아유, 지금 미국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그 정책의 그 본부인데 네. 거기에서 지금 계속 자기들은 그 헤리티지 재단 자체적으로 이 부정선거, 선거 문제의 이 데이터를 수십만 건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리걸 재단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뭐냐면 2016년과 18년 선거에서 이미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 불법으로 투표한 개인, 뭐 죽은 사람 명의 투표 이런 걸 해서 찾아낸 게 확인된 것만 무려 14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 예. 예, 그걸 찾아내서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 재단이 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이 하나의 이 제대로 된 어떤 이걸 이 어떤 기준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 각 주의 상당수가 지금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네. 그쪽 주들에서 거의 이 재단에 대한 수많은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걸 지금 저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 재단의 그 데이터베이스 활동을. 네. 특히 그 여러 주지사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들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지금 거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 해본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저지된 상태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한국 상황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이미 전부터 이 우편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노골적으로 여기 이 자기가 패했을 때는 불복해서 이 대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하겠다. 진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실제로 지금 경합주들에서 우편 투표 때문에 개표 늦어지고 또 대선 결과 확정까지 늦어지고 그러면서 또 우편 투표 때문에 바이든이 승리한 걸로 나올 경우 예. 트럼프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겠죠. 자기가 공언한 게 있고. 예. 그럼요. 전면적인 소송 제기하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우려를 많이 하는 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대선 불복을 하고 상당히 혼란이 생길 거다. 미국 트럼프가 진다면 일부 극우 세력들이 어떤 폭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지금 그런 대비를 이미 하고 있다고 그러고 네. 또 바이든이 졌을 경우에도 그런 안티파 같은 극좌파들이 어떤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네. 이 국내 문제가 그런 선거 부정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건 그거죠. 이제 외국의 선거 개입 논란. 네. 역시 지금 계속 그거를 그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핀다. 그 좌파들의 어떤 시위 같은 거 돈을 지원한다. 온갖 지금 전면적인 네.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 이미 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 민주당 후보 그 당선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댓글 부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이 세 나라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중국은 일단 트럼프를 막을 생각이죠. 전부터 그렇겠죠. 거의 네. 전면전 상태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떻게든 그 바이든 쪽을 지원을 해서 그쪽이 당선되게 만들려고 온갖 공작을 하고 있고. 네. 그 러시아는 반대로 바이든을 떨어뜨려서 이 소위 이 반러시아 세력들을 방해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소셜 미디어나 뭐 방송 이런 거 통해서 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란은 이 이제 한마디로 미국 민주주의 좀 망쳐놓고 그야말로 투표 선거 자체를 좀 방해를 해서 이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란이 제일 경계하는 게 그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란 정권 더 압박해가지고 예. 이 정권 변화 유도하고 여러 할 거다 이런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란 역시 이제 트럼프를 방해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세 나라 중에 러시아는 트럼프를 지원하는 쪽이라면 중국하고 이란은
트럼프의 당선을 막으려는 그런 네. 공작들을 펼치고 있는, 그게 나중에 밝혀질 경우 대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특히 더더욱 이제 선거 결과에 승복을 못하고 소송이 벌어지고, 또 외국 개인 문제들 뭐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이 공화당 중심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고 가면 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미국 자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의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보다 어찌 보면 패했을 때 이런 이 부정선거 외국 게임 문제가 이제 크게 불거지겠죠. 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아무래도 좀 덮어질 거고. 그렇죠. 그럴 경우 이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게 중국의 개입에 초점이 좀 더 맞춰질 경우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예. 이란보다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그 규명의 증상 규명 어려움 겪고 있는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 이게 특히 중국의 개입 문제 계속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투표 개표 뭐 종사원이 중국 사람이 있네부터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 장비 문제 이런 것들까지 사실 미국도 대동소이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들고 나와서 미국이 중국하고의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같이 이 보조를 맞춰서 우리는 이미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반가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도 같이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조사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몰고 가면 이게 상당한 이 어떤 이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일당 몰아내고 이 한국 민주주의 살리기 위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어떤 쪽으로 살려나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네, 아 이거 색다른 분석인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주장해왔던 거,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그 캐릭터 이런 거를 볼 때. 예. 야, 이게 지금, 그리고 요번에 역사상 최고로 지금 사전 투표율이 미국이 높잖아요. 엄청나게 예, 투표한.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되면은 부정선거 이슈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이슈도, 이거, 왜냐면 중국의 개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이런 공통점도 있고, 유령 투표, 우리도 엄청난 증거들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헤리티지에서 모았고. 예, 예. 야, 이럴 수 있군요. 지켜봐야 되겠네. 소용돌이가 한판 일어나겠네요. 네, 바이든이 예, 돼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이 저도 이렇게 물고 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이든 쪽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이든이 짓는 그 쪽은 그런 그 아무래도 의혹 제기 자체가 적고 이 외국의 영향력 하여튼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졌을 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더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지금.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박재영 박사 예.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재영의 개념 예. TV도 많이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뭉칩시다. 예, 어떻게 될지 좋은 예. 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좋은 방향이 흐름이요. 이미 국제적인 여러 그 단체라든가 언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요. 보도도 많이 나왔고 연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국의 선거는 뭐 전 세계에 가장 그 말하자면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 후에 터져 나오면 부정선거가 중국, 한국 이렇게 막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뭐 끝장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물려가지고 폭발력이 확 터질 수 있겠네요. 하여튼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이렇게 변수로 외부에 의한 변수에 의해서도 확 해서 이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